다이로부터 이렇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이고, 어떻게 지난 시간에 제가 문제 있는 다육들 갖고 나왔다가, 이, 그, 플래시라이트가 너무 비실비실해갖고, 얘가 문제가 있나? 이렇게 했더니만, 알고 봤더니 제가 물을 제때 안 줘가지고, 이 플래시라이트가 비리비리 했던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이 플래시라이트 다시 분갈이를 해주는데, 이 화분은, 원래 플래시라이트는 어디에 있었냐면, 서윤경 화분에 있었는데요. 저는 요번에는 이 화분, 솜물레 화분인데, 이 솜물레 화분에다가 옮겨주려고 합니다. 솜물레 화분에 제가 지금 딱 이 화분에다가 쥬아니를 분갈이를 해놔서, 쥬아니하고 같은, 여기다가 넣어주려고. 플래시라이트. 요거는 우리 프리지다육에서 온 플래시라이트예요.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렇게 옮겨요. 우리 답답해 하시는 우리 엄마들을 위해서 제가 작은 소별로 하겠습니다. 실시간 소통하고 있는 것 같죠? 저희 엄마가 네가 그걸로 하고 있으면 답답해서 미치겠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왜 답답해? 어? 한 번에 쏙 들어가는데 이렇게 목대가 나오는 다육들 이제 얘네들은 막 목대로 막 엄청 막 쑥쑥 크는 애들은 아니지만 특히 이제 아르제가 같이 이런 애들 이제 이렇게 이제 목대가 어느 정도 나오는 다육들은 군생일 때 잎부가 너무 넓은 데다가 심어주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목대가요 위로 자라는 게 옆으로 푹 퍼져 있어. 갖고 되게 힘들어. 나중에 안 좋아. 아, 이런 애들은 어느 순간에 잎부가 좁은 데로 옮겨가지고 이 자구 목대가 아래로 막 쭉쭉 처지게 만들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분갈이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애기 자구들이, 그러니까 자구 그 목대가 너무 뻐셔져가지고 어떻게 수영 교정을 하면 애들이 망가질 것 같은, 부러질 것 같은 그런 컨디션까지 돼가지고 더 이상 이제 안 되는, 못하겠는 조건. 숟가락 케어. 얘는 살짝 여기 뒤에다가 받침을 해줘가지고 좀 드러눕지 않게 만들고요. 얘도 위로 올라가게 할게요. 가만 냅두면 땅으로 이렇게 내려와요. 그래갖고 플래시라이트입니다. 개풍감 좀 강하고요. 변이감이 좀 많아요. 그리고 생장점이 잘 없어져요. 예쁘긴 한데 정확하게 끝까지 뭔 맛인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는 녀석. 플래시라이트 다시 분갈이를 해주고 혹시 모르니까 박스약을 그냥 아주 알뜰하게 다 써가지고 약물을 찬물을 깍지물로 시원하죠? 시원하죠? 자, 이렇게 해줬어요. 분갈이 했습니다. 자, 플래시라이트 이름을 좀 쓸게요. 이름을 안 썼더니 도대체 언제 분갈이 해갖고 온 녀석인지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리고 재활용 이름표가 있냐? 이름표도 안 버려야죠. 플래시 라이트
래시라이트를 분갈이를 해줬어요. 이렇게. 어머! 분갈이 다 했는데 여기에 웬 오물이 튀었어. 쟈니. 뭐 쟈니 분갈이한 날짜를 안 써줬네. 쟈니도. 샤니도 분갈이를 해줬으니까 분갈이 날짜 잘 쓰고 이렇게 분갈이 마쳤어요. 샤니 오른쪽은 샤니 왼쪽은 플래시라이트입니다. 둘 다 선물내 화분 지금 요 첨성대 스타일 화분에다가 짝꿍으로 제가 맞춰줬어요. 상당 풍성하게 사실은 목대 있는 다육이를 식재를 해놔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제가 이런 방식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풍성한 군생 수형의 다육대를 식재를 해줬죠. 내년 봄까지 아마 예쁜 모습 보여줄 겁니다. 잘 키워서 또 소식 전하겠습니다. 저 다음 시간 다시 봬요. 안녕히 계세요.